이렇게 하면 하체 운동도 되고 팔 운동도 되고 어깨 운동도 되고 전신 운동을 다 할 수가 있으세요. 집에서 편안하게 밴드만 있으면. 그래서 오늘은 런지 동작에서 2두근, 반대 런지 동작에서 3두근, 스쿼트 하면서 어깨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밴드 근력 운동을 해봤습니다. 밴드 운동 잘 한번 따라해보시고 건강한 몸, 활기찬 몸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밴드를 잡으시고 한 바퀴, 한 바퀴만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 집게손가락 사이로 들어오시면 되고요. 두 바퀴 돌리시는 분 두 바퀴 돌려서 두 바퀴째 이렇게 V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그러면 이런 그립이 이두근 운동할 수 있는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.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지 마세요. 이거를 손을 엄지손가락 뒤집어 잡으셔야 돼요. 이두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. 이두 같은 경우에. 그 다음에 삼두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가게 잡으세요. 그리고 팔을 손바닥 보이게 바닥이 위로 가게 잡으시고 그대로 옆으로 돌려요. 그 다음에 주먹끼리 붙여요. 그리고 뒤로 접었다가 피면 돼요. 주먹끼리 붙이시면 돼요. 접었다가 피는 동작. 팔을 옆으로 돌려서 붙이시면 돼요.